자, 그럼 조립 시작해 보겠습니다. CPU는 13600KF 벌크를 사용할 겁니다.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DDR5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5600짜리입니다. 8기가 2개, 16기가고요. SSD도 SK 하이닉스 T31 1TB입니다. 메인보드는 이번에 새로 나온 기가바이트 B760M오로스 엘리트입니다. 나름 지금 품질이 좋다고 핫한 것 같습니다. 방열판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요. M.2 방열판은 한개 있고요. PCIe 슬롯 이 걸쇠는 잡기 편하게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V 2개, 12V 2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가바이트는 RGB를 안 사용하니까 밑에 M.2 이 부분은 이제 나사가 없는 방식 MSI 거랑 비슷한. 오! 스프링이 달렸네? 이전까지는 이게 스프링이 없었거든요. 스프링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MSI 거좀 덜렁덜렁 걸려서 싫었는데 기가바이트는 이렇게 스프링 달아줬네. 이번에 USB-C 타입 있고 CPU 펜 단자 여기 있고요. 시스템 펜1 여기 있고요. 시스템 펜3 여기 있네요.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시스템 펜2 여기 있고요. 그게 없구나. 펌프 단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보호 비닐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네요. CPU 쿨러는 딥쿨 AG620입니다. 딥쿨은 여기 마크 잘 보시고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 뭐가 되지? 거꾸로 하면은 이게 뭐지? 뭔 P가 되는데? 요렇게가 맞는 거죠. DC 케이스는 잘만 Z10 플러스 스티커 제거할게요. 요 Z10 플러스 화이트 나왔습니다. 화이트 꼭안 띄셔도 됩니다. 훨씬 낫죠? 띄니까. 아, 이거는 그게 없구나. 아, 이건 또 튀어나온 스탠드오프가 없네. 눕혀야 되네. 잘만도 이거 스탠드오프, 특수 스탠드오프 하자 그럴까? 특수 스탠드오프와 아이오쉴드가 일체형인 보드 조립할 때 그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밀리거든요, 조금. 그래서 나사 조이가 좀 힘들어요. 그래픽 카드가 조텍의 RTX 4070 Ti 트리니티입니다. OC 버전이고요. 요거 한번 까볼게요. 제가 이번 세대 조텍은 처음이네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 이 조텍, 이거 조텍 테이프가 바뀌었습니다. 조텍 케이스, 이거 뭐야. 스티커가 그전 건좀잘 뜯어지는 거였는데, 잘안 뜯어지는 걸로 바꿨을까요? 일단 바뀌었습니다. 저번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떨어졌었는데. 뭐야, 박스는 왜 이래? 박스는 무지 박스에다가 그냥 그거 해놓은 것 같은데? 맞네. 박스는 무지 박스네, 무지 박스. 좀 당황했습니다. 상관없죠?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이거 있고요. 저 이거 한 번인가 까보고 안 까봤거든요?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있어요. 뭐야? 스티커가, 이런 스티커가 있네. 여기 보시면 이런 스티커도 있습니다. 로보트가 있네요. 원래는 조텍 그냥 스티커였는데 이런 걸로 바뀌었나 봅니다. 마스코트인가? 이름이 제트톰, 지톰, 이게 이름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 지지대는 아니겠죠? 아, 컴퓨터 세워놓으라. 이거 지지대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요거 있습니다. 포장 방식은 뭐 똑같네요. 여기 있고, 품질 보증서가 있네요. 품질 보증서 이런 게 있었나? 이거 3개짜리네요. 이거 3개짜리고 이건 안쓸 거예요. 제가 다이렉트로 쓸 겁니다. 이게 지지대인가 봅니다. 저는 이 그래픽 카드에 있는 지지대 중에 제대로 된 거를 한번 봤습니다. 한번 최근에 이 불칸 조립하면서 이 3000번대 불칸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네. 자석은 아니겠지? 오, 자석이네. 자석입니다, 자석. 여기 뒤에만 자석이고요. 여긴 자석이 아닙니다. 좀 그렇다. 요거 힘 있나? 여기도 다리를 이렇게 네 방향으로 해줬어야 좀 힘이 더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그래픽카드 지지대보다는 좀더 범용성인 것 같습니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전 거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빼보겠습니다. 여전히 봉인 테이프는 없습니다. 와, 이쁘다. 이 금색입니다, 금색. 오, 금색으로 했네요. 나왜 이뻐 보이지? 그리고 이거 이제 유선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 지금. 야, 마음에 든다. 이쁘다. 여기, 트윈트가 원래 좀 못생겼거든요? 근데 괜찮고요. 이쪽에다 LED 박아놨겠죠?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슬롯이고, 뭐 엄청 두껍지도 않습니다. 2.5 슬롯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또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조택이 좀 작게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높이도 별로 안 나와서 케이스도 많이 안탈것 같고요. 또, 여기 또 뚫어놨습니다. 이거 잘안 뚫어놓는데, 조택이. 이거 좀잘 막아놓잖아요? 여기 좀 뚫어놨습니다. 이거 잘한 것 같습니다. 맨날 이거 엿먹잖아요? 야, 이건 라이저로 하면 이쁘겠다. 잘해놨네. 저는 이거 다 빼버리거든요? 안 쓰는 것도 저는 이걸 빼놓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열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걸 빼놓습니다. 저는. 이쁘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메인보드에 그래픽카드 앉아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걸로 막아버립니다. 간혹 여기다가 이제 케이블을 꽂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막아서 드려요. 케이블 꽂지 말라고. 그렇죠. 요거 막아서 보내도 빼서 꽂으신 분이 있죠. 근데 이거 어차피 버리잖아요. 좀 있어 보이라고 좀 꽂습니다. 야, 이게 딱 하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쿨러 은색하고 또 어울리기도 하고. 이게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이게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이게.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골드 850W입니다. 이것도 750W로 해도 됩니다. 750W가 권장 사양입니다. 이거는 그거 사용할 거예요. 12VH 케이블 다이렉트로 쓸 겁니다. 다이렉트 케이블 동봉 아닙니다. 마닉은 동봉 아니에요. 따로 사야 돼요. 이번 달까지 그 이벤트 하더라고요. 신청하면 주는 걸로. 글루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글루건은 진짜 무궁무진해. 이렇게 글루건으로 다 절연 처리했습니다. 아, 또 시간 투자한 보람이 있네. 이것도 지금 마음에 듭니다. 공중부양하는 거 위치가 딱 나와서 전원선을 꽂아야겠죠? 이 마이크로닉스 12VH 케이블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길이가 두 가지입니다. 이거 따로 살려면 만원 정도 하거든요. 아, 이게 450이고 이게 750이구나. 750짜리는 좀긴것 같아요. 1월 31일까지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골드급을 사시면 이 케이블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 쏙 넣으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두꺼운 것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두꺼운. 뭐야, 방금 뭐 떨어진 소리 났는데? 아씨. 여기가 빠졌어요. 걸쇠가 빠졌어. 아, 짜증. 케이블이 하나 더 있기 다행이다. 이게 부러졌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랑 좀 다른가? 이게 더 두껍네. 왜 이게 더 두껍지? 이게 더 두껍네요? 이게 두꺼우니까 더안 좋긴 하다. 요거 긴 것도 신청되고 짧은 것도 신청되거든요? 긴거 신청하는 게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긴게더 비싸니까. 긴게더 유연한데? 왜 그러지? 저도 이거 아까 꽂아봤는데, 이거 잘하면 안 다치겠는데 이런 생각 살짝 들더라고요. 끝끝 끝. 야, 이거 공중부양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전원 켜볼까요? 전원 들어오겠지. RGB도 들어오고, 팬도 다 돌고. 아! 그래픽 카드 지지대를 안 했네요. 이팬 쪽은 얇고 핀이 튀어나가지고 지지대를 못 하고요.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여기 따면 될것 같아요.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아이, 마무리까지 좋은데요? 아, 또 Z10의 또 장점이죠? 전지필터. 이게 기본 색상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본 색상은 안 이뻐요. 레인보우로 바꿔줘야 돼요. 저는 항상 이거 바꿔주거든요. 레인보우로.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그래픽카드 온도는 제가 따로 내일 테스트 해가지고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